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업한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잘 보시면은 동영상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실행을 시켜본 결과 몇 개의 동영상만 나오고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이건 역시 우리가 매뉴얼을 찾아봐야죠. 여기 매뉴얼을 쭉 찾아보니까 구글 API에는 max res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max result가 뭘까요? max는 최대값이에요. 즉 결과를 최대 몇 개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일종의 페이징 기능입니다. 자, 페이징 기능은 가져와야 될 데이터의 양이 1억 건이면 우리가 1억 건을 한 번에 가져오면 양쪽 다 망가져요. 큰일 나요. 컴퓨터는 유한한 기계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쪼개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maxResult라는 값을 붙여주면 쪼개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저는 이 주소에다가 요 끝에다가 and maxResult는 50이라고 하면 자, 가져오는 값이 훨씬 많아집니다. 즉, 서버가 50개의 정보를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URL 뒤에다가 and maxResult는 50이라고 하게 되면 서버에서 50개 최대 50개의 정보를 돌려주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정보를 카피해서 요거 지우고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허용값이 5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50개 이상은 여러분이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50개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50개보다 많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페이지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져오고 싶은 정보의 숫자가 50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면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아이템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이템을 가져오고 잘 보시면 next page toke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게 바로 여기 있는 페이지 토큰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and 페이지 토큰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는 뭐냐? 여기는 이 값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져온 이 페이지는 아이템을 하나만 리턴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템이 사실은 여러 개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를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를 가져올 때는 페이지 토큰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로, URL 파라미터로 현재 페이지가 알려준 이 정보를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 next page 토큰을 다시 카피해서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리턴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정보 이전으로 가려면 preview, previous page token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코드에서 여기 있는 maxResult의 값이 50개를 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100개, 200개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물음표 page token은 이라고 해서
얘가 리턴해주는 페이지 토큰 값을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50개 말고 3개 정도를 가져오면 우리는 동영상의 목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넥스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이거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값에서 넥스트 페이지 토큰의 값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페이지 토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됐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요. 페이지 토큰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지 토큰은 아이템스랑은 상관없습니다. 리졸트의 결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토큰을 출력해 볼게요. 콘솔 로그 리졸트 점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토큰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재 페이지고 얘가 페이지 토큰이에요. 그럼 저는 다시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여기 있는 값을 어디냐? 여기 페이지 토큰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페이지 토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다시요. 여기는 요 값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내용이 나오고 요걸 다시 카피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지우고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 세련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 페이지에 50개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코딩을 했고,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한 200개 정도 된다면, 이 정도 비효율적인, 뭔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거는 개인적 코딩으로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만약에 5,000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루에 10번씩 한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매일같이 자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불편한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해볼 만하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